이제 관절의 구조부터 저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 무릎 관절의 구조는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 네. 먼저 이렇게 무릎을 보시게 되면 총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네 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뼈인데요. 이제 허벅지뼈라고 부르는 대퇴골,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라고 부르는 이제 경골, 그리고 앞쪽에 뚜껑뼈라고 불리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관절이 맞물려서 네.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는 이렇게 되게 있는데 뼈를 보시면 뼈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골이라고 부르는 물렁뼈라고도 부르는 이제 네. 연골이 관절 연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슬개골 안쪽에도 연골이 덮여 있고요. 경골의 윗면에도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연골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실제로 연골이 아니라 연골판이 이제 찢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조직인데요. 우리가 흔히 반월상 연골이라고 네. 부르는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절 연골과는 다르게 일종의 고무 패킹과 같이 무릎 관절의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에는 총 4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 두 개의 내측, 외측 측부 인대가 있겠고, 무릎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십자인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인대. 두 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릎 모형으로 보니까 십자인대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연골이 이제 찢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주위에서 좀 흔하게 들었거든요. 연골이 닳았다, 찢어졌다. 그럼 결국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관절 연골,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네. 화면과 같이 이렇게 벗겨지는 이러한 과정을 볼수 있겠는데요. 이때 연골만 혼자서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연골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주변의 근육에서 힘줄까지, 그리고 인대나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 그리고 심한 경우 연골 밑에 있는 이제 뼈 부분까지도 같이 손상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파 보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그럼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기계적인 우선 마모에 의해서 혹은 이제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네. 단순히 기계적인 마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주변 조직들이 같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55세 이상의 80%, 뭐 75세 이상의 100%라고 뭐 저희가 이제 네. 말을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뭐 50대에도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있고, 뭐 30대에도 안 좋은 분들이 있고, 근데 뭐 7, 80대가 넘어도 또 생생하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네네.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관절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많을수록 소모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나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성별을 보시면 여성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데요. 이거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이제 폐경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염이 조금 더확 심해지거나 아니면 원래 없던 분들도 조금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 이제 체중을 직접적으로 부하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체중을 한 5kg 정도만 줄여도 이제 많은 통증의 감소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업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젊은 나이에서부터 좀 쪼그려 앉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너무 많이 취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마모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어렸을 때 무릎을 다쳐서 인대가 하나가 조금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제 어릴 때 뼈가 부러져서 뼈의 모양이 조금 변형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네. 무릎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비유를 드리면 이제 의자 다리가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조금 쓰다 보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마모가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다리 모양이 좀 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체중을 디뎌도 이제 체중이 한 곳에 이제 골고루 분산이 되지가 않고 어느 특정 부위에 조금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만 관절염이 조금 심하게 오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외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O자형 다리, 휜 다리를 가지신 분들이랄지 뭐 비만이나 뭐 이런 유전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무릎 통증이 사실 흔하게 있어요.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하이힐을 좀 많이 신고 하면 무릎 통증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무릎 통증이 아마 대다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을 때 아, 내가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우선은 관절염 증상 중에 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요. 주로 아픈 양상을 보시면은 쑤신다든지 시린다든지 이런 양상의 통증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에 무릎이 좀 탱탱 부으면서 마치 물이 찬 것처럼 뻑뻑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부렸다 펴는 것이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이제 뭐 끝까지 무릎이 잘 구부려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조금 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평지 걸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 뭐 혹은 이제 쪼그려 앉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을 하면서는 이제 다리 모양 자체도 조금 이제 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겉에서 봐도 다리가 원래 안 그랬는데 많이 휘는 식으로 이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이 이제 붓고 물이 차고 이런 경우는 조금 초기보다는 중기 정도 넘어갔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무릎이 물이 차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물이 찬다고 무조건 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네. 무릎이 물이 찬다고 해서 이게 다 관절염 때문은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무릎 관절염의 증상 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육안으로 보시기에 뭐 무릎이 조금 휜다던가 무릎이 쪼그려 앉거나 뭐 이럴 때 아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 나도 좀 관절염 증상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